아 배고프다 형님 밥 먹으러 갈게요. 아 나 좀 맛있는 거 없나? 아 내가 맨날 먹고 사는 게 똑같아. 밥이 질려. 아 여러분 좀 특별한 거 없어요? 아 왜 사람 먹고 사는 게 다 똑같냐? 질려. 고기요? 고기도 질려. 갈비요? 갈비도 질려. 뷔페? 뷔페 너무 멀어. 랍사? 또 너무 멀리 있어. 아 급식 먹고 싶다. 형 근데 목을 찾아가서 밥 달라 그러면 밥 주나요? 나 선생님들이 오라 그랬거든요? 학교 한번 가보자. 아 나 학생기록부 그 뗐는데? 나 생기부 뗐어요 생기부. 오늘 생기부 찾아오자. 오케이 형님 일단 왔어요. 라라라라라라라라. 형들 잘 봐요. 이 새끼들이 얼마나 교복을 안 입고 학교 오면은 어? 교복을 입고 오라는 응? 현수막이 달려있냐고. 응, 교복 입고 다니세요 여러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생기부 있어 오빠니 고등학교 때 성적표 자 우파 자, 네. 책임감이 책임의식이 강해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처리하고 밝은 성격을 지녀 학급의 활력소 역할을 하며 통솔력이 커 학급을 잘 이끔 예사에 긍정적이어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1학년 때 선생님이 써줬습니다. 와, 여러분 들으셨죠? 이게 납니다. 네, 선생님 덕분입니다. 고생했네. 어, 감사합니다. 그럼 봤죠? 내가 지금 어려서부터 이랬다니까. 사진 보여달라고? 오케이. 어, 장난 아니네. 이게 바로 상남자 아니겠습니까, 형들?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다른 거. 출교. 중학교 때 학교 한 번도 안 빠졌네. 어? 무단 한 번? 2학년 때 무단? 아, 구토 및 발열. 아파서. 이거 학교 다 나갔어. 1학년, 2학년, 3학년. 이거야. 자 이제 고등학교 때로 넘어갑니다. 와 고등학교 때 진짜 잘생겼네. 이러니까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지. 또 뒤에 보면은 와 윽박이 또 상 받은 게 있네. 맞네. 와 윽박이 상 많이 받았네. 와 물로켓에서 상도 받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모범 개근상 물로켓 효행 부분 이때부터 부모님한테 잘했네. 역시 학급신문 우수 체육건강 독서 물로켓 내가 물로켓을 잘했네. 물로켓 잘 만들어서 블로켓으로 화상 입었죠. 오케이 밑에 진로희망. 아 나는 진로가 딱 정해져 있었네. 1학년 때 레크리에이션 2학년 때 경찰 이포고등학교를 다니면 경찰을 꿈꿀 수 있어요. 2학년 때는 내가 허파에 바람 들어갔나 봐요. 이게 하이라이트지.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4등급도 있다. 아, 도덕 4등급이네. 공부 진짜 잘했네. 기간은 좀 좋아했고요. 과학은 담임선생님이어서 어쩔 수 없이 공부했습니다. 그럼 보이죠? 가, 우가, 가가, 양, 우가, 미, 가가. 야 예체능 쪽에 감각이 뛰어나다고 써있네. 오케이. 와 그럼 이렇게 해서 윽박이 생기부를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어땠나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 내용이. 아 맞죠. 내용이 중요한 선생님들이 마지막 글 내기로는 내용이 중요해. 아 맞아. 공부 잘해도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없으면 탈락인데 나는 공부는 조금 부족했지만 이 네 가지는 있었다. 맞죠 선생님? 오케이.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 나 학교 다닐 때 농구도 개 잘했어. 여기 들어가면 아마 운동하고 있는 친구 있을 거거든요. 공격자. 문 열렸을라나? 어, 열렸다. 여기 짱이 누구야? 나다, 이 씨X야. 어, 뭐야? 왜 아니야, 나 아니야, 문 열렸었어요. 아니야. 교실실에 도착. 허웅 선생님이다. 저 선생님 나 기억하실라나? 허웅 선생님이라고 맨날 쓰레빠 신고 학교 갔다고 뭐라고 했던 선생님 있거든요? 자, 안녕하세요. 저 혹시 저 기억하시나요, 선생님? 예, 선생님 기억하시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억해 주시네. 머리를 밀어서 몰랐대. 네, 어머니. 아, 역시 맞죠. 아, 맞죠, 어머니. 아, 식판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아, 이쪽에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짠. 와, 역시 밥 잘 나와. 불박이 모교육. 급식을 한번 퍼볼게요, 여러분. 밥 잘 나오지? 지금은 야간이에요, 야간. 저녁입니다, 저녁. 저녁에도 밥이 나와요, 여러분. 오. 최고? 최고. 좋아요? 만두도 있네? 아, 만두가, 이 정도면 돼요. 감사합니다. 아니. 네네. 딱이에요. 감사합니다. 오. 근데 끝에서 한번 먹어볼게요. 아, 남자 와서 안 가요. 가쁘다. 갈게요. 여기는 무서워. 나 근데 동창생 친구가 있거든. 이름을 까먹었어. 나는 인문계 골프가 친구였거든요. 하니까 나 학교 다닐 때 어땠어? 솔직히 방송이니까 막말해도 돼. 솔직히. 아이고 여기 이게 바로 친구야. 아, 자리 옮기라고? 여학생들 옆으로 가라고? 오케이. 여기는 골프가 여학생 친구들. 괜히 부끄럽네. 아니, 둘 다 오니까 다 가세요. 엄마, 생선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맛있네. 꼬마라님 별풍선 75. 국가기원 다영이 친구 불러주세요. 맛있어요? 따봉. 맛있어요? 지금 몇 살이에요? 제일 맨날 먹어요. 18살이요. 18살? 네, 여기 안 지켜요. 18 같지 않아요? 와, 아니, 여기 나랑 친구들이 18 같지가 않아. 철봉 몇 개 하고 말아요? 아, 몇 개 하고 많은 게 아니라 일부러 안 한 거야. 아, 니가 운동 잘하냐? 형, 3대 5배 쳐요. 어? 3대 5배 쳐요. 3대 5배 쳐요, 뭐야? 3대 5배 쳐요. 아, 3대 몇 치냐고? 네, 3대 5배 쳐요. 300. 300이요? 600 쳐요. 어? 그렇지는. 아, 몸을 봐요, 몸을. 역시. 한마디 할게. 형 언더아머 입어도 돼. 역시, 남자애들. 나 언더아머 입어도 됩니다. 영바가 왔다님 별풍선 18. 영바가님 감사합니다. 다영이 커버. 잘 먹습니다. 어머니 진짜 잘 먹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잘 먹습니다. 아, 역시 밥 맛은 여전히 맛있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내 후배들. 자랑스러운 내 후배들. 응, 빨리 사세요. 지금 무슨 네, 이따 거? 네. 아, 여기지.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빠도 네.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저랑 결혼한다고요? 찾아오세요.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저런만큼은 도망가야지. 고맙습니다. 자, 근데 오늘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탱크를 주말쯤에는 이제 타서 여러분들께 재미있고 즐거운 방송, 그리고 신선한 방송 이제 보여드려야죠. 근데 마지막으로 추천어.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내일 보자. 안녕.
내일 올게요.